스포츠폰 학교로 처음 광우입니다. 오늘은 연주 중에 침이 이렇게 꼈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게 침을 좀 빼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강의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연주하다 보면 어떤 게 많냐? 첫 번째 막 침 질질 끌리고 막 이런 소리 나는 되게 많죠. 그럴 때 그렇죠. 그래서 간단합니다. 자, 제가 알려드릴게요. 자, 우리 옥타브 키 누르고 솔 그러면 여기가 옥타브 키를 뜯다 꼈다 하면 여기 열렸다 닫았다 하는 데가 있어요. 거기 부분을 이렇게 두 번 한 발 불러 좀 주시면 되고 여기 옆에 레미파 그럼 여기 양 옆에 여기 키가 딱 뜨죠. 키가 떠요. 거기가 뜨는데 거기 부분도 침이 고였나? 그렇죠. 막 침 튀어나오죠. 여기 부분도 좀 해주시면 좋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솔샵 키만 딱 누르세요. 솔샵 키만 누르면 여기 막 밑에 침이 막 고여있을 수 있어요. 그죠? 거기도 솔샵 키를 누르고 이렇게 해주면 좋고요. 아시겠죠?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여기도 침이 고인다고 했었는데 여기도 이렇게 불러주시면 좀 도움 되고요.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우스피스 제가 지금 방금도 했죠. 마우스피스를 이렇게 물고 하고 순간적으로 침을 확 들어맞춰서 내가 거기를 좀 빨아 먹으면 여기에 좀 막혀 여기에 좀 붙어 있는 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될 것 같고요.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침을 아끼다가 뱉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색소폰 안에다가 침을 뱉어요. 어떻게 보냐면 막 악기를 막 불 때 막 이렇게 소리를 내야 되는데 후막 불다가 막 호흡이 부족해지고 그러면 막 이러면서 약간 발음으로 봤을 때 한 막 쿄 기억의 그러니까 키읔의 요 해가지고 쿄 막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의 발음에 막 침이 막 나 들어가거든요. 그러면 제가 막 쿄로 불러보면 이게 침이 꼈어요. 그럼 내가 빨리 빨아주고 여기도 침도 빼주고 여기도 침도 빼주고 다시 호흡을 내가 침을 좀 빼주는 기술이 필요로 하다. 언제 내가 연주를 하든 내가 연습을 하든 내가 같이 앙상블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이렇게 침을 좀 빼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연습 많이 하게 되면 여기 침이 많이 고여요. 그럼 더럽죠. 그럼 밑에다가 휴지나 이런 것도 오셔도 되고 신문 이런 거 까셔도 되고 그래서 침을 쭉 빼주시면 침이 쭉 나와요. 그러면 호흡 되게 잘 쓰신 거 그렇게 되고요.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. 이건 좀 별개인데 우리가 악기를 이제 불잖아요. 그렇죠? 불었을 때 될 수 있으면 악기를 1시간 이전에는 악기를 눕혀놓지 마세요. 그렇게 되면 침샘이 옆으로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막 키 사이에서 침 나오고 막 그러는 게 1시간도 안 돼가지고 이 침 길이 다 타고 있지도 않는 상태에서 내가 눕혀놓으면 그 옆에 키들 이렇게 이게 나오는 데 쪽으로 이렇게 침이 막 이렇게 나와요. 예, 그냥 이렇게 침이 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될 수 있으면 악기를 이렇게 세워놓든지 아니면 정 그렇다 그러면 악기를 좀 다시 닦고서 악기를 불든지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되게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악기 연주 중에는 침을 어떻게 뺄까에 대한 강의를 해봤습니다. 좀 즐거우셨다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기 밑에 보시면 색소폰 학교 마크 있어요. 그걸 누르고 구독하기를 딱 눌러주시면 다음에 나오는 그런 강의 영상들 같은 경우도 슝슝 들어올 그 메시지로 갈 겁니다. 네, 꼭 구독하기 눌러주세요.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